요 정도. 여기도. 이거 애호가 뭐 파 양파 두부 된장 이것도 파 양파 고춧가루 쓰고 이거 다이어트 식품 아닌가요? 이거? 응? 아니 이것도 쌈 싸먹으면은 0칼로리니까 왜냐면 핑거푸드니까 핑거푸드는 살이 안 찌니까 피자 치킨 그리고 뭐 햄버거 이런 것도 사실 살이 안 찌지 핑거를 먹으면 핑거푸드니까 뭐 살이 안 찌는 거 아니야 이것도? 쌈을 계속 먹으면은 살이 안 찌지? 오케이 살이 안 찌게 술을 한 잔 먹어요. 와, 야 좋다. 시식입니다. 아니 내가 좀 맛있어 보이기는 해. 이게 참. 와. 삼거리는 괜찮다. 그냥 먹자. 쌈 없이도 맛있지. 아 뜨겁네. 와, 배가 불리니까, 어우, 너무 힘들다. 밥 못 줄래, 자네? 아유, 잘했어, 잘했어. 차돌 된장 찌개에서, 차돌 된장. 좋다. 아 저는 원래 고춧가루밖에 안 넣어요. 저는 제가 가는 식당이 있어가지고 고추장을 안 넣어요.
한번 먹어야지. 아, 맛있다. 아, 어우, 이런 거 처음 해 먹는 거 같지? 미쳤다. 아, 미쳤다. 얘 음식 잘하네. 아니, 나 음식 참 잘해. 너 보면, 내가 음식을 진짜 잘해. 엄마가 음식 원래 잘하시니까. 아! 아! 떨어지고 있어. 아, 지금 밥이 어디 갔어? 아니 그게 아니고 먹었지. 네. 너무 덥다. 이거. 너무 덥다. 요리를 했더니. 아. 근데 더워도 먹는 건 포기 못하지. 봐봐요. 오늘 제가 그 최강야구 보러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호 오빠 응원하고 카메라 잡혀가지고 오늘 춤을 엄청 췄어. 그래가지고 지금 홀쑥해져가지고 그죠? 예, 동생 닮았던 얘기 많이 듣긴 하는데 제가 요즘 좀 살이 좀 빠져가지고 이제 걔랑은 좀 다르지. 진짜 오늘 내가 너무 많이 춤추고 막 움직이고 땀 흘리고 그랬더니 요 정도는 먹어도 돼. 운동했으니까 두부 단백질 채소 들어가 있고. 이거 다이어트 식품 아닌가요? 응? 된장 이거는 된장은 건강에 너무 좋은 거야. 오죽했으면 다치면서 된장 말하는 얘기가 있잖아. 된장이 진짜 중요한 거야. 그리고 고기, 단백질 무조건 앞다리 근육 얘가 많이 써가지고 근육 있는 다리 앞다리 그 근육 나한테 오는 거야. 그 근육이 밥 요 정도는 사람 탄수화물이 아예 안 들어가면은 안 돼요. 모든 다른 막 단백질 이런 것들을 막 축적한단 말이야. 이거 먹어줘야 돼 어느 정도. 너무 맛있어. 밥이 털이 붙어있냐. 여러분도 고추장 넣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 맛있어. 나 쌈장 꺼내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먹었는데도 간이 잘 됐으니까. 쌈 없이 너무 맛있지. 아, 좋다. 저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 주는 게 너무 좋아요. 갑자기 늙어서. 잘 끓였다.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아, 얼굴을 지웠더니 여러분들 진짜 많이 다르죠? 저 화장발이에요. 아우, 야, 차도 맛있다. 안 바꿔. 뭘 바꿔? 나 아직 덜 먹었어. 안 바꿔. 아니 끝났어. 여기서 끝낼 거야. 아니.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아, 근데 날씨가 금방 또 추워져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창문 열고 주무시지 마시고, 응? 아시겠죠?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 얼굴 이제 건조해지니까 촉촉하게 바르시고, 아시겠죠?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얼마 식사 하나만 더 먹어야 돼. 엔딩 하기 전에 제가 쌈만 하나. 여러분, 진짜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밥 잘 드셔야 돼요. 밥을 잘 먹어야지 사람이 이렇게 면역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좋댔고해. 맛있다. 찌개찌. 어떤데? 쌈장. 가들러 귀찮아. 너무 웃겨. 근데 더 웃기네, 이거 문제. 나 얘가 나도 나이키 옷이었나? 내 사실아. 이게 뭐야? 아, 아 진짜 이거 컨텐츠 이거 최고던 거예요.